요즘엔 참 정신이 불안해요잉? 그제? 내가 보기엔 가게는 되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응? 그거는 남들이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몸도 좀 아프고, 계속. 몸이 뭐 어떻게 아픈데? 그냥 일단 기운이 없고, 조금만 많이 움직여도 제가 몸이 아픈 건 없고. 좀 사실 뭐, 제 애가 지금 하나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제가 나쁜 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자식도 제가 사실 눈에 안 들어오는, 애가 몇 살인데? 지금 12살.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 그래서 도저히, 1년 가까이 지금 됐는데, 도저히 이게 사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이런 데를 좀몇 군데 다녔었어요, 사실은. 근데 가는 데마다 계속 뭐 우당팔자다, 신을 받아라 하셔가지고 광대 사주가 있긴 하네. 신을 받으래요,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것조차 저는 별로 뭐뭘 하고 싶은 의지도 없는데 뭘 해라, 뭐 돈도 많이 내야 된다 하셔서.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너무 답답하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당신 사주에 여기 지금 보면은 신랑이잖아요. 남편 잘 만났어. 착하죠, 남편. 모범적이죠. 착하죠. 재미는 좀 없는데 착하긴 하죠. 착한데 재미까지 쓰는 건좀 욕심이 많다. 물론 그죠? 항상. 사람 일단은 내가 항상 얘기해요. 착하고 봐라. 나도 딸이 있지만 무조건 사람이 착하고 봐야 돼. 능력은 그 다음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참 사람이 괜찮아. 그리고 뭐 자식도 내가 보기에는 얘는 사주에는 예, 이 공부 머리가 뛰어나서 공부도 좀 잘할 것 같고. 그죠? 어때요? 좀 관장도 하고 있고. 뭐가? 그러면 참뭐 좋은 착한 신랑에 공부 잘하는 자식 뭐가 문제일까? 무당팔자라서 그럴까? 기운도 없고 정신과도 갈까 생각도 사실은 했었어요, 먼저. 근데 그러기에는 몸이 크게 아픈 건잘 모르겠어서 주변 사람들 추천으로 이제 이런 데를 다녔던 건데. 몇 번이나 갔는데 무당들에 다갈 때마다 다 무당들에 네 군데 정도 갔어요. 많이 갔다. 두드네. 나 하나 질문할게요. 남자 있어요? 남편 말고. 친구처럼 지내는 남자는 한 명이야, 두 명이야? 3명이면 뭐 100명도 될수 있는 거잖아. 내가 보기엔 둘로 비춰요. 맞아요? 뭐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서. 연락만 해. 그냥 내가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 당신 바람 났어 라고 나오는 점사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바람이 났으니까 헛바에 바람이 들어갔다 라고 나옵니다. 당신 사주에는 광대사주가 있긴 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를 갖다가 무당들이 과하게 판단해서 너는 무당부대 팔자야, 너는 신을 받아야 돼, 뭐 그러면서도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지금 당신 마음이 갑자기 내가 보기에는 3년 전부터 바람이 들어왔어. 지긋지긋 한 거지, 결혼 생활? 내가 눈에 안 들어온다는데 벌써부터 들어오지 않은 시기도 그때부터라고 난 지금 본다. 그죠? 잠깐, 씨. 그냥 그거에. 원래 애한테 애착이 없고 그렇진 않았거든. 그래서 저기 다니다가 이것 때문에 내가 갑자기 이러는구나. 아니, 애한테 애착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본인도 많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 돼요. 이? 남자 둘 만나고 있죠? 하나는 유부남으로 미치고, 하나는 이혼남으로도 미친다. 왜 옆에 짝이 없으니까.
맞죠? 네. 예. 그 사람들하고 뭐 어울리다 보니까 뭐 같이 어울리진 않겠지. 둘다 따로따로겠지. 몰래몰래.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 사람 남편 몰래 이 남자도 만나고 또이 남자 몰래 이 남자도 만나고 즐겁기도 할 거야. 허파에 바람 들어가서. 그런데 괴롭기도 할 거야. 한 놈도 아니고 두 놈을 또 이렇게 또 번갈아가면서 숨기면서 만나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살고 있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참 신나게 놀다가 딱그 조명이 딱 꺼지면은 허무해져 사람이. 저기 신나게 놀다가 피서갔다고 와도 여독이 있듯이. 지금 본인은 그 독을 계속 품고 그독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거야. 그독 때문에 아, 내 삶이 왜 이럴까? 이러고 있는 아까 뭐 울어서 병원 가본다 했잖아요. 아니야. 병원 간다고 해도 병원 가서 나 바람 났는데 하고 얘기하고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면 가서 물어봐. 내가 봤을 땐뭐 바람이 날 수도 있어요. 인간 세상이라잉. 뭐, 막 우리 집은 되게 많이 와. 나는 이제 너무 그냥 막잘 받아들여. 근데 지금 당신의 원인은 당신 마음을 당신 못 잡기 때문이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도 당신 눈에 꽉 찼다라고 보기도 내가 보기엔 힘들고 어중간한 사람들 만나고 있어, 지금. 만약에 지금 당신이 내 눈에 확 찼다는 건 나를 그냥 확 흔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 사람이었으면 당신 내가 보기엔 가정 버리고 도망갔어. 그 정도 사람은 아닌 것 그지? 그러니까 그 정도 사람이 안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차라리 바람이 확 나가지고 사랑을 하고 있으면 일 냈을 텐데 나중에 후회를 하든 뭘 하든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놈 몰래 저놈 몰래 에? 남편까지 하면 세 다리야잉? 그 사람들이라도 안 만났으면 진짜 저는 항상 아니 내가 말 잘할게 항상 사람들 그래요 남친 그 핑계를 대는데 그 사람들을 안 만났으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아예 안 만나고 부모 자리가 내가 보기엔 문란해 그지? 아마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았을 거야 한창 과거로 가서 당신도 당신 자식의 그 시절까지도 뒤집어 보면은 내가 보기엔 당신 팔자에는 부모 복이 없거든.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혼자 혼자 키우시고 아버지 바람 나셔가지고 두집 살림하시다 나가셨어요. 근데 아버지만 바람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남자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 내말 틀려요? 전 부모님 없었던 것 같아요. 일평생. 그죠? 근데 없었던 것 같지만 부모는 있고 그 있는 부모가 나한테 미친 영향과 보여준 것들이 참 괴로움이었다. 거기서 본인이 그래도 참 시집을 잘간 거야. 대부분 엄마 팔자도 안는다 이런 말들도 있잖아. 아빠 팔자도 안기도 하고. 엄마 팔자를 낳든 아빠 팔자를 낳든 당신은 양쪽 부모의 어느 누구를 닮았어도 당신은 힘들어. 그만큼 내 부모 자리가 문란하다 이 얘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라는 게 운이 좋았지. 그래서 행복했을 거 아닙니까? 신랑이 잘해줄 거 아니야. 저희 부모님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만났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튼 재미가 없고 하루하루 기력이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들어서. 어렸을 때 놀아봤죠? 네. 술 먹고. 술 먹고 맨날 일주일 내내 열흘 내내 놀면은 재밌어? 재미없을 때 결혼을 했죠. 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술 먹고 놀라고 하면서 놀다 보면요. 힘들어요. 그것들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죠? 무료해지고. 아우, 내가 정신 차려야지. 노는 것도 그래. 그런데 사람이 뭐 결혼 생활에 노는 건 아니잖아. 어느 무게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무게가 있는 것도 처음에는 아, 나한테는 참 이런 복이 있구나라는 무게인데 노는 것도 아닌데 무게가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잖아. 결혼이라는 건다 그렇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근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뭐 재밌어? 어떻게 맨날 재밌어? 결혼 궁금한 게. 남자들도 만나지 말고, 놀지도 말고, 남편이랑 얘한테 마음이 안 가는데도 이렇게 억지로 노력이라도 하면 좋아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내가 언제 뭐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다안 된다고 하시니까, 아니면 정신병원이라도 가면 또안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뭘 해야 되지, 저는. 갑자기 뭘다 끊으라고 하시니까.
아, 내가 끊으라고 했나? 나 끊으라고 한 적은 아직은 말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당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인데, 뭐 방법을 뭐 물어본다면은, 첫째,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진짜로 나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 무당들을 만나면은 정말로 무당이 된다고 사기당할 수도 있어. 빙의가 될 수도 있고, 이게 항상 위험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범주에서까지밖에 아닌 게 아니라 그 이상일 수 있는 거야. 지금 정신 바짝 차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보기에 아니고, 당신 사주에 강대가 있으니까, 당신도 뭐 강대가 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아버지는 뭐 폭군이나 뭐 엄마처럼 그냥 생각 없는, 판단 없는 그냥 우유부단함. 내가 엄마 얘기를 좀덜 할게요. 자꾸 점차에 엄마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엄마도 되게 좀 어리석었어. 끼도 있었던 사람이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아빠는 폭군이고 엄마도 광대였어. 보이네. 근데 본인도 그걸 좀 닮았단 말이야, 반반씩. 알았어요? 대신 그거를 잘 다스리면 나한테 즐거움이 되는데, 잘못 다스리면 나한테 칼이 돼, 내 인생에. 지금 본인이, 칼을 달고 있네, 내가 보니까. 너무 뾰족해, 지금은. 근데 그 뾰족한 것도 자꾸 갈면 또 날이 서요잉? 알았죠? 살짝만 돼도 뵐수 있단 말이야. 누굴 뵈? 당신 자신을.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오고 온것 같아, 여기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당신 직업 없지? 지금 살림만 하고 그죠? 뭔가 하나 내가 보기엔 끈기가 없어 보여. 사주에도 그랬고잉? 뭔가 하나 하면은 금방 이렇게 끈질기게 못하고 뭔가 시작도 하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타입들이잖아. 응? 내가 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영구를 배우든, 당신 같은 사주들이 했을 때 되게 빛이 나는 직업들이야. 즐거울 수 있는 직업이야. 사람들하고 많이 섞일 수 있는 직업이야. 사람들하고 많이 섞인다는 게 그만큼 손님이 들어온다는 직업이야. 알았죠? 아니면은 뭐, 무당이 아니라 저기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뭐 철학을 공부한다든가, 사주를 공부한다든가, 타로를 공부한다든가, 뭐 그건 너 당신한테 좀 무거울 수도 있어. 끈기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직업이 뭐다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사주나 이런 거는 끈기가 있어야 배워요. 그죠? 깊잖아. 그래서 뭔가 하나 내 손에 기술을 가져. 내 머리에 기술을 갖든, 내 손에 기술을 갖든, 공부를 하든, 지금 그게 중요하다고 본다. 내가 왜냐면 그나마 바람이 났어도 당신 마음에 쏙 들어오고 나진 않았어. 그러니까 당신이 그나마 그걸 우울증이에요라고 이러는데, 당신 마음에 확 튀는 놈이 나타났으면 당신 벌써 다 받아놨어. 왜? 당신 사주에는 일부종사 못한다는 이런 흔한 무당 얘기들이 뻔히 나오는 사주에. 이렇게 또 이런 남자를 만나기도 힘든데 만나고 산다는 거는 내가 내 복을 찰 수도 있는 사주거든. 충분히.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 딱 고심을 썼으니까 신랑을 미워할 거 없는 신랑이라고 본다. 더 이쁜 각도로 보고 더 죄스러운 각도로 봐. 미안한 각도로. 알았어요? 자꾸 쳐다보면은 더안 쳐다보게 된단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당신 만난 놈들 신랑이랑 비교해봐라. 비교가 되냐? 안 해봤을 거다 아마.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걔네들한테 즐거운 얘기만 하겠지. 네? 수량은 재미없다. 그랬으니까. 현명하게 쳐다봐요. 내 신랑과 그 사람들을 비교해가면서 내가 참 하고 좀 깨달을 수도 있는 지금 시점이라고 본다. 왜? 푹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한마디로 당신이 어중간한 사람들하고 바람만 하는 것도 다행이다라고 본다. 그래서 들키진 않을 것 같아. 신랑이 막 그런 타입은 아니야. 하지만 꼬리가 길면 볼력에서 본게 아니라 그냥 보일 수가 있어. 들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때는 큰일 난다. 당신 인생에서 이런 여자 만나서 사는 것도 감지덕지야. 내가 말을 그렇게 표현해 줄게요. 이런 자식 가진 것도 복이야. 이 복을 갖다가 옆에다 딱 껴놓고, 선생님 저 우울해요. 저 떠나고 싶어요. 자식도 눈에 안 들어와요. 신랑은 재미가 없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당집 가니까 무당 돼야 된대요. 한심하다. 당신 모습을 당신이 그려. 한심하다. 그리고 지금 만난 놈도 뭐 잘난 놈이냐? 내가 보기엔 다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고 손에 기술을 갖고 취미를 갖고 해라. 그러면 우울증이고 뭐고 한순간에 사라질 거고. 알았죠? 그래서 항상 부부 문제는 뭐 부부들이 서로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 얘기해 줄게. 당신 인생에서 와 진짜로 내가 이런 신랑을 얻은 거는 이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남자가 너무 괜찮아. 너무 괜찮다는 건 뭐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돈도 벌고 돈도 벌어오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할 사람이야. 자식도 보고 똥기계도 갈고 다 하고 있어요. 네. 그죠?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게 다 해줄 때 나도 뭔가 내 시간에서 나한테 뭔가 하나 득이 될 수 있는 거 감사함을 가지면서 배울 수 있잖아. 그러면서 또 열심히 하면 신랑이 또 안 밀어주냐? 뭔지 알겠죠? 네. 학업이 정도는 밀어줄 거 아닙니까? 응? 네? 넘치게 잘 사는 건 아니어도. 그러니까 복을 갖다가 옆에다 두고 똥을 쳐다보고 있다. 즐거움이 옆에 있는데 저기에 독들을 보고 바라보고 있다. 독을 먹으려고 하고 있다. 라고 내가 그냥 한번 얘기해 줄게. 알았죠? 정신 차려. 네. 감사합니다. 무당집 그만 다니고 나중에 무당집 보지 맙시다. 알았지? 거기까지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